궁합이 지금 보시고 싶다 있잖아요. 네. 이분하고 결혼하시려고? 네, 지금 몇년 동안 만난 분이 계셔가지고, 네네. 이제 좀 결혼을 할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, 저도 궁합을 보고 싶어서. 결혼을 할 때가 됐다고? 재혼 아니에요? 아, 네. 네.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? 네. 근데, 결혼 얘기하기 전에, 이 집에 상문이 꼈대요. 근데 사람이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거든요? 그또먼 친척이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. 내 집안에, 본인 측근 가까이 내 집안에 상문이 꼈대요. 근데 본인 사주를 보면, 일부 종사 못해. 그러면 처음 결혼해서 끝까지 백년부부로 못 살아요. 그리고 사별이 들어와요. 지금 남편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내가 상문이 꼈다고 얘기할 때는요, 이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? 불과 뭐한 달? 뭐 보름 이 정도 됐던지 얼마 안 됐어요. 이제 2달 조금 안 네. 됐어요. 네.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결혼을 하시겠다고? 근데 그분하고는 제가 지금 만난 지몇 년. 오래됐고. 그러니까 몇 년이 됐잖아. 남편이 돌아가신 거는 두달 안쪽인데. 그러니까 그전부터 바람을 폈다는 거잖아요. 그죠? 바람일 수 있죠. 아, 네. 바람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에요. 본인은 바람을 핀 거예요. 근데 그전에 이제 남편하고 사이를 보면은 좋지는 않았어요. 근데 남편이 나쁘진 않아요. 본인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에요. 그리고 지금 장사하시죠? 네. 네. 장사하는데 이거 계속 이어서 하실 거잖아요. 네. 네. 장사도 잘 되네, 여기. 본인은 돈은 떨어지지는 않아요. 근데 그것도 복이야, 본인 사주에. 사별했다는 것도 남편 복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. 하지만 돈은 안 떨어져요. 근데 이거 좀 도의적으로 잘못됐다. 왜냐하면은 남편이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. 네, 저희 옆에 근처 같이 일하시는 분. 그러니까 그 옆에 분하고 몇년 동안 이렇게 바람을 펴오고 남편 몰래 만나고, 근데 남편 아파서 갔잖아요. 네. 암이죠. 근데 죄책감 같은 건 없어요? 불쌍하죠. 불쌍만 해요.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남편일 수는 있지만, 뭐 부부 사이가 다 그렇듯이 저한텐 좋은 남자가 아니었던 것 그게 남자도는 안 보인다, 그죠? 같아요. 너무 숨 막히고 재미없고. 재미없고, 맞아. 재미없는 것도 바람피는데 이유는 이유예요. 남편이 꼭뭐 노름하고 때리고 뭐술 먹고 이게 아니라도 재미없는 것도 이유기는 한데, 그래도 이 남편이 사실은 이 한이 많아 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. 아는데도 눈 감아줬고 기다렸대. 그리고 본인이 아픈 걸 알고 나서는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죽은 영가의 어떤 느낌을 받아볼 때 본인을 죽이고 싶고 이게 아니라, 그래,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라.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. 평소에도 착했잖아요. 좋은 남편이긴 그죠? 했죠.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본인이 돈 따로 챙기는 거고 본인한테 다 주고 정말 이 착한 사람인데, 그저 남자로 보이지 않고 설렌 거 없고 재미없다고 본인 바람폈어. 근데 미안하지 않아요? 다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요. 저는 그래, 뭐 미안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뭐 묻지도 않겠죠.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겠고, 내가 잘살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. 솔직히 점사가 아니라도요, 네가 잘 사는지 보자 하고 싶어. 근데 그걸 떠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볼때 본인의 사주를 보자 하니, 금전은 들어왔구나 그러거든요. 일단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돈 받았죠? 보험금? 네. 좀꽤큰 돈이라 그래요. 큰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 가지고 나는 새 출발 하겠다는 거잖아. 그돈다 뺏기고 나서 너 어떡할래? 그러 거지. 그건 뺏길 거야, 분명히. 그 사람은 옛날부터 너를 지켜봤고, 찝쩍찝쩍 했고, 그러면서 돈 보고 본인을 낚아챈 거예요. 근데 마침, 때마침 그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남편이 돌아가셔줬어.
죽고 없어. 근데 그 사람 이제는요, 내 세상이다 하고 있어. 본인 돈내 돈이다. 넌내 밥이다. 이러고 있어요. 그게 본인은 사랑인 것 같아, 그게?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봤는데,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, 제가 느낀 몇년 동안의 느낌은 사랑이죠.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하셔도 저는 그분하고 잘될수 있는 방향을 사실은 듣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. 근데 그분이 진심이라는 게안 느껴져요. 내가 볼 때는. 내가 볼 때는 진심이라는 게안 느껴지고 그 사람 또한 유부남이에요. 가정 있죠? 네. 근데 어떻게 살겠다고? 그 사람 이혼한대요? 일단 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분도 당연히 저희. 아니에요. 잘 생각하세요. 본인 인생인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근데 물론 내가 얘기를 해줘도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아직도 가정이 있고 절대 깨뜨리지 않아요. 그리고 본인을 이용한 거예요. 그리고 돈만 가지고 갈 거예요. 그러면 결국은 본인은 빈털터리 돼요. 가게 장사 잘 된다 했잖아요. 이것마저도 그럼 본인은 뺏기게 돼요. 사주에 돈은 안 떨어지는 사주예요. 그러니 그냥 본인 차라리 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 남자하고 헤어지는 게 나아요. 나는 그분이 진실성이 보이지가 않아.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나요? 저는 그분이 있어야지 살수 있을 것 같은데. 큰일 났네, 정말. 완전. 아니,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. 그리고 사실 어떤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남자하고 바람핀 남자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요. 구슬할 수도 없고요. 빌어줄 수도 없어요. 그리고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데 그럼 그거 깨트리고 본인하고 잘 살으라고? 신부님이 돈 갖다 준다고요? 다 그렇게 일하지도 않아요.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럼 본인이 겪어보세요. 겪어보고 지나고 나서 나중에 나를 찾아오면은요.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. 할 거예요. 내가 그만큼 자신을 해요. 이 남자는 본인을 이용을 하는 거지 절대로 본인을 정말 사랑해서 그게 아니에요.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,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귀신 좋아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남자는 본인한테 처음부터 작업, 작정을 하고 덤빈 거예요. 속지 마라 했는데도 본인이 뭐 그렇게 좋다면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, 나중에 한번 보세요. 내 말이 맞다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그게 순서가 아니고, 그 사람하고 잘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가 아니라, 저희 남편 잘 풀어서 좋은 데갈수 있게, 극락 갈수 있게 뭐할수 없을까요?부터 물어봐야 돼요. 그게 우선이에요. 근데 본인은 그 마음은 하나도 없잖아. 그냥 죽고 없는 것 같잖아요. 어쨌거나 잘 보내주면 그 후에 제가 원하는 대로 될 수. 끝까지 자기 원하는 거. 남편이 그나마 영가가 착해요. 착해서 좋은 마음으로 본인은 보내주긴 하겠어요. 근데 일단은 남편을 보내주잖아. 잘 풀어서 극락길 열어주고 나서도요. 본인은 남편으로 인해서 받은 돈 하나도 없을 거예요. 나중에 다 뺏길 거야.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은 본인한테 엄청 잘했다, 뭐 사랑한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. 자기 가정이 있는데도 본인을 만난 사람이에요. 다른 여자는 또안 만날 것 같아? 시간을 두고 좀 보세요. 일단은 급한 거는 남편부터 풀어주세요. 남편부터 풀어주고 그 사람하고 잘 될지 어떨지는 나한테는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나는 얘기를 다 해줬으니까. 네.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. 나는 분명히 손해본다 했고 돈다 나갈 거라 했어요. 그때 가서 본인 마음에 상처받고 사람한테 배신감 느낀다 어쩌고 하지 말고요. 다 부메랑처럼 돌아와요. 남한테 상처 주면 본인도 상처 받아요.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고 못할 게 있는 거예요.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고요. 근데 본인은 지금 너무 본인만 생각하고 있어. 욕심만 부리고 있어요. 자식도 던져놓고 없네? 자식도 크게 생각 안 하네. 본인이 제일 중요하죠? 일단은 제가 살고 봐야죠. 이게 산다고 이제 사람이 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. 숨만 쉬고 산다고 사람이 아니고요. 사람 사는 이치를 공부 좀 하세요. 사람 도리를 좀 공부하시고.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. 내가 이거 말해도 귀로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은 해드리는 거예요. 일단은 지금 만나는 분그 사람 조금 지켜보세요. 나도 보세요. 본인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내 가게 잘 지키고 장사하면 돈도 붙고요. 나중에 가면 진짜 진정한 인연 만날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아니야. 본인 네. 정말 나쁘다 하고 솔직히 욕하고 싶은데
진짜 삿대질하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요. 근데 손님한테 굳이 내가 해봐야 뭐해. 그래서 일러는 주는 거예요. 이 사람 믿지 마라.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을 차라리 참되게 사세요. 남편 잘 보내드리는 것부터 하시고, 그리고 이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. 살펴보시고, 그러고 나서도 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. 틀렸으면 그때 와서 저한테 따지세요. 그래도 돼요. 내가 이거 무당 안 해도 되니까 내 말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. 그 정도로 확신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은 잘 살펴보세요. 그리고 남편부터 좀잘 풀어주세요. 네. 네, 됐죠? 더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요. 네. 네.